좋았어 좋았어. 아니 잘 나왔어요. 반짝반짝하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장님 대신에 찍는 돌아온 언박싱 2탄입니다. 이게 진짜 칼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되게 뭐가 많네. 캔디젤에서 나온 요맘때 시리즈예요. 이게 패키지 너무 이쁜데요? 이게 벨벳 시리즈 2탄인 것 같은데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색감이 되게 오묘했는데 실제로 확실히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. 뿌용뿌용한 느낌. 안에 자개 글리터랑 벨벳이 있어가지고 딱 이제 12월부터 하기 좋은 컬러들인 것 같아요. 마침 12월 아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 사용해서 아주 또 이쁜 아트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안 돼. 패키지가 버리기 아까워요. 자, 다음은 요즘 누가 패키지 잘하나 대결하나? 되게 제품 이름이 슬랙스여서 그런지 여기 옷걸이 모양으로 되게 디테일을 담았네요. 짜라란. 느낌이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. 짜라라따. 오! 오, 예쁘다. 오, 이거 진짜. 취향적이야. 딱 요즘 감성 듬뿍 담은 트렌디한 컬러들로만 있는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메이오 제품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, 마침 원장님이 딱 맞게 구매를 해주셨어요. 뚜껑을 위로 열면 안에 또 있어요. 채화쌤이 어떻게 여는지 알려주셨어요. 우와, 이거 발림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메이오 좋아요. 아, 지금 써봤어요? 네. 이게 지금 보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굉장히 매끈매끈 몰캉몰캉한 느낌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발릴 것 같아요. 빨리 발색 차트 만들어보고 싶어요. 슬랙스. 이번에도 메이유인데. 자, 이건 샌드젤 같다. 샌드젤인 것 같은데 패키지부터가 아주 뽀용뽀용하다. 또 이번엔 잘 열어서 안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입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샌드 느낌으로 만들어졌나 봐요. 그래서 그 쿠키젤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있고. 근데 확실히 메이유가 색감을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뮤트스러운. 연두색도 보고 싶어요. 그럼 보면 되죠? 딱 이 발색이 된, 뚜껑에 발색된 이 색감이랑 똑같이 좀 될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. 요건 진짜 색감이 딱 저희 샵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한번 이쁘게 발색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여기까지 끝!
이번 겨울 신상들 산 건데요. 아, 신상이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. 네, 이제 이 친구들 중에서 이 발레리나 얘는 플래시 터트리면은 반사되는 반사 글리터 재질인데 차트판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립은 예쁘게 매는 거 차차 고민을 좀 해볼게요.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. 여기다 테이프 왜 붙였지? 붙일 필요가 없었네. 좀 그럴싸해졌어. 그리고 이게 여기가 완전 허당인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쓰질 않아요. 이렇게 돼. 그래가지고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붙여버릴까요? 여기도 구겨져서 썼나봐요. 구겨져 있어서 조금 덧대줘야겠어. 이렇게. 됐다. 요맘때는 또 아예 뒤에 그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세워놓을 수 없는데 너무 크기가 커가지고 쓸데없이 왜 저렇게 크지?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약간 좀 튀는 그런 색감들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써봤는데 한 12월쯤 되면은 더 쓸 것 같고요. 요 슬랙스 이거는 저는 메이유는 처음 써보거든요. 메이유와 시럽 처음 써보는데 색깔이 딥해서 그런 건지 수축이 굉장히 있습니다. 수축이 조금 심하게 있어가지고 풀컬러 바를 때 미경화 꼭 닦아야 되고 핑큐어 꼭 쏘면서 해야 돼요. 근데 색깔은 진짜 예쁨. 또 얘는 뭐 요거트 여기가 글리터 잘 발리니까 되게 잘 발리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. 예상외로 요 색이 제일 예뻤어. 이거 뭔가 잘 어울린다. 그리고 요거 저 아직 요것도 시술 안 해봤는데 모광도 예쁘고요. 요광도 예쁩니다. 요거는 발림성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얘네가 전체적으로 차트판도 되게 탄탄하고 되게 땅땅한 느낌? 컬러도 되게 잘 뽑고 아쉬운 게 있다면 수축 발림성 정도? 다이어트 끝났죠? 대방어, 도미, 광어 뱃살, 우럭, 광어.
귀여운 건 뭐냐면 네일아트 메탈 와이어입니다. 그냥 네이버에 이 와이어 쳐서 아무데거나 사봤어요. 이게 요즘 또 유행이더라고요. 제가 또 유행이면은 일단 샵이랑 약간 맞는다 싶으면 일단 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샀습니다. 되게 얇네요. 제가 산 건 0.2mm래요. 이렇게 뭔가 중국산이고 그리고 주얼리 만들 때 쓰이는 그런 줄인가 봐요. 이렇게 얇습니다. 머리카락 같아요. 이게 얼마나 얇냐면 제 머리카락이 하나가 요 정도거든요? 머리카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. 이제 슬슬 12월을 준비를 해야 돼요. 오늘은 11월 6일인가?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미리미리. 자, 요거는 저희 샵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리본입니다. 리본 파츠랑 짠! 요거는 보시다시피 눈꽃 스티커예요. 요것들은 실버 컬러로 이렇게 샀고요. 요 실버랑도 좀 다르더라고요. 화이트 실버랑 스테인리스 실버.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서 다섯 개를 샀습니다. 요거는 골드예요. 골드도 잘 나갈 것 같아서 샀고, 이거는 스텐실 믹스 눈꽃 스티커예요. 이것도 사고 화이트도 샀습니다. 눈꽃 같은 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없어요. 그래서 미리미리 샀고요. 요거는 오일입니다. 샵에서 사용하는 오일인데 다시 재입고가 됐길래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주신 사은품. 오, 이것도 예쁘다. 어때요? 저 요즘 리본에 빠져있거든요. 온갖 것을 다 리본으로 사고 있어요. 옷마저도. 그리고 이거는 스와인데요. 이거는 사은품으로 이렇게나 많이 되어 있고, 마스크도 사은품. 이게 이제 제가 주문한 스와입니다. 이런 애들 눈꽃 만들 때 쓰면 참 좋거든요.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사놓고요. 자주 쓰는 것들 사고, 조그만 거. 이런 쬐끄미들은 나중에 쓰려고 보면 없거든요. 평스톤들도 한번 싹 다 이렇게 샀습니다. 빽빽.
저기인 거. 얘랑 다르네. 얘는 판타지 쿠션 컷이라고. 근데 되게 감쪽같이 생겨가지고 이것만 거기 빈데다 다른 데다 놔주세요.
아, 이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.